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부트라는 리눅스 프로그램이고 무료 OS입니다. 이거 버전은 15.04, 그러니까 15년이니까 15.04니까 4월 달에 나온 거고, 15년이라고 하고 대충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러네요. 근데 문제점은 윈도우처럼 이렇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다른 면도 많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우부트 소프트웨어에 보면 이 검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도비 같은 거, 어도비 이렇게 검색하면 어도비 파이어폭스를 기본으로 쓰는데, 파이어폭스에 플래시를 써야 되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녹음하려고 했더니 녹음이 안 돼서 이걸 설치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 소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걸 설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보면 입력을 이 정도에다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헤드폰이라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마이크는 좀더 적게 해도 되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집 파티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제 파티션 만들 때 그냥 명령어로 써서 만지면 되는데, 그 명령어가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집파티션을 해서 이제 쓰면 되죠. 일단 끄고, 아까 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걸 우선 해봐야겠죠. 암호를 넣고 이렇게 파티션을 읽으면, 아까 생성했던 60지 정도의 파티션에 지금 O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왓이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마운트 되어 있고, 이제 확장으로 되어 있죠. 스왓이 6지 정도 되어 있고, 이거는 60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남은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 남은 공간에 여기 있는 윈도우, 그러니까 리눅스를 백업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고장나도 여기 있는 걸로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티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 파티션, 이렇게 EX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BAC 백업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백업.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지금 생각났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마운트를 자동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확장, 아니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도 되고, 다른 방법은 기본 툴이 있는데, 기본 툴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보다 보면 오랜만에 만져서 프로그램을 지금,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는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하드웨어 관리자를 찾으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디스크, 아 여기 있다.
디스크 관리자로 해서 보면 여유 공간이라고 있는데 이 여유 공간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름은 BACK 백업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이제 20G 정도의 용량이고 이렇게 나오고 좀 빨간 표시라는 건좀 그런데 만들기를 하면 이제 암호가 다시 물어보고 암호를 넣어주고 오류 파티션 왜 그러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부터 사용했던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빈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적용. 아, 그러고 보니까 슬러시를 안 넣어서 그런 것 같네요. 원래 이름에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마운트 위치가 슬러시로 있는데 슬러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크해서 보면 여기다 돼 있는데 일단 지우고. 여유 공간 플러스 슬러시 아 이건 잘안 되네요. 원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걸 버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백업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레이블 이름 백업이고 16G 정도의 공간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이거 파일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용량이 60G나 되지만 이 안에 있는 파일은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 중은 5.9 기가바이트니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백업해서 여기다가 16G가 있는데 16G라는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백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일단은 그렇고 방법은 제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추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USB 스틱으로 구워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팅을 해서 이제 백업을 하면 되죠. 이 동영상은 동영상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보면 저거 느낌표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 이제 대충 설명은 했고, 대충 이걸
우버튼을 설명하자면 일단 뭐 파이어폭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뭐 파이어폭스 쓰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뭐 검색하다 말았는데 이런 동영상 검색 같은 것도 이제 바로 할수 있나 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재생이 약간 느리긴 한데. 어디 보자. 나올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붓튼에서 밀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좀 얼굴이 예쁘진 않네요. 딴걸 보면. 역시나 유튜브에 비해서 렉이 걸리고 좀 이게 보면 한글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한글 지원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언어를 다시 받아야겠죠. 보면 그래서 언어 지원을 눌러서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누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이렇게 패치하느라고 렉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르진 않는데 이걸 눌러서 사용하면 되고 뭐 기본적인 기능은 다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이거는 일단 지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메일 같은 것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서나 쓸수 있고 편하죠.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못 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다음에 이런 오픽스 프로그램도 이게 무료 프로그램인데 한글도 프린터도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면 되고 사용 방법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하면 되고 인쇄하려면 이런 식으로 인쇄해서 쓰면 되고 뭐 저장도 그렇고 처음이 어려운데 쓰다 보면 이것도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저장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엑셀인가요? 엑셀이고. 엑셀도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그거랑 비슷하고 편집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엔 어려운데 살펴보면 되고 이거는 파워포인트일 거고 뭐 이런 자잘한 거 말은 이런 거 그다음에 게임도 설치해서 되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뭐 제가 이거 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뭐지 적이 안 돼서 전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도 있고 뭘 쓰세요? 대부분 한글로 돼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많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나라도 작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서도 한글로 안돼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걸로 해서
여기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다운로드 가능하고, 게임이라든지, 시스템, 오피스, 인터넷, 뭐 이런 걸다 설치할 수 있는 큐토렌도 있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것도 디자인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바꾸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메뉴도, 이렇게 창바꾸기 하고, 켬, 이런 식으로 왼쪽을 숨길 수 있고, 오른쪽, 이제 가면 되고, 이제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느리게,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갖다 대면 이제 천천히 다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전 숨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 다듬어 가면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많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창 크기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이 언어로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원하게 이제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모드 같은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꺼도 되고, 저장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끄고 사용하는 게 좋은데, 켜고 사용해도 되는데, 대부분 사용한 거가 다 여기 등록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언어 같은 거는 지금 좀 그렇지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거냐고 물어보면 설치하면 됩니다. 나중에 알림 우선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면 이제 한참 동안 깔아있고 다시 부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시스템 적용을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윈도우 업데이트랑 똑같이 이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좋아가지고 버그도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윈도우처럼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그를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가 없는데, 이거는 우부트는 그래픽 드라이브를 잘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게 단점이긴 한데, 지금 오픈으로 잘 잡혔네요. 원래는 이걸 굉장히 못 잡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금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잡고 있네요. 원래는 인텔, 이 우부튼 자체가 인텔 것만 잡고 다른 거는 하나도 못 잡아서 사용자가 열받게 이걸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렸는지 제대로 잡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프린터, 뭐 키보드, 날짜, 시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지다 보면 뭐 이게 재미도 나고 뭐 그러니까 만져보면 되고,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폴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폴더 옵션이 있고, 그래서 기본에서 동작 뭐한 번만 누르고 실행. 저는 한 번만 누르고 실행하니까.